안녕하세요.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오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지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총 5개의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표적으로 800명을 모집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 일반 전형,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 및 졸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교과 강원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전형별 모집 인원과 지원 자격을 간략하게 보여드릴 테니 잠깐 재생을 멈춘 후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평가 요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석차 등급을 산출한 이후 3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최종 평가합니다. 입학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와 상지대학교 산출 등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에는 교과 전형에 대한 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지대학교 성적 산출 방법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상지대학교는 문이과 통합 제도를 고려하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학기별로 성적이 좋은 두 개 과목씩 반영합니다. 학생이 강점을 가진 과목이 학기마다 있다면 상지대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둘째, 진로 선택 과목을 활용해보세요. 상지대학교는 올해부터 진로선택 과목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진로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여 A는 1등급, B도 3등급으로 환산합니다. 1등급이나 3등급 과목이 많을수록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셋째,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해보세요. 상지대학교는 매해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링크에서는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도 계산하고 전년도 입시 결과도 참고한다면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나 상지대학교 입학처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색다른 상상이 넘치는 대학 상지대학교였습니다.